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같이 하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사탄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그 나눕니다. 이번 주에 그 제가 이제 양육을 주무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양육에서 우리 지난주 그 들은 설교 말씀을 나눈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 묵상하는 질문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일터에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가족 속에서 나의 모습,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께 의지하며 고쳐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그 양육을 하시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리고 일터에 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남들 앞에 있으니까 긴장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주의하고 긴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무장해제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가 한 번은 그 권사님이 화가 났을 때가, 뭐 가족 간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 화가 막 나서 남편에게 막 소리를 질렀을 때가 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를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교회 가서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다 해놓고 하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하는 게 딴판인 경우가 있다는, 결국 그게 성경적인, 그 이제 뭐 당연히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성경 말씀인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속에서 어떻게 화가 나지만 그러면 이 존경하는 태도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다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큰 어려움이 있다든지 큰 싸움이 난다든지, 그러면 그게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원수마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해서 전혀 그 성경적인 가르침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운동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양쪽 두 팀이 혹은 두 선수가 시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당연히 약한 쪽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배구를 한다든지 혹은 축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공격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아, 저쪽이 구멍이네, 우리가 뚫려있네, 이렇게 하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왜요? 거기가 약하니까 글로 하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원수마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제라고 넋을 놓고 있으면 거기로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큰 실수를 하게 한다든지, 또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미움을, 증오를 양산해내고 성경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것과 영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나 교회에서 무장을 하지만 집에서는 무장을 다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파괴적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원수마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 트랩에, 우리 올무에 우리가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생활, 부부생활이랑 할 때 그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혹은 다른 데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에 가족 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할 에너지가 전혀 없으면 거기에서 부딪히고 싸움이 심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바깥에서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감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그 부부 생활 하는데 그런 조언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장해제를 하다가 하고 있다가 공격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육체적인 반응, 비성경적인 반응을 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 권세, 권세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악한 영의 그 당시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화 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적은 이 악한 영적인 대적이다, 사탄이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막 기분 나빠서 거기에다 막 퍼붓고 이렇게 되면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 이 전쟁을 할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나는 전쟁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는 뭐냐면 같은 편끼리 우리 그 아군이라 그러죠. 우리 편끼리 총싸움을 하는 경우예요. 몰라가지고 적군인 줄 알고. 왜냐하면 각각 부대가 다른 이렇게 이동한다든지 그러면 또 뭐 옷들도 색깔이 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군인지 우리 우군인지를 그 아군인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서로 그 싸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friendly fire라고 그래요.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나중에 보니까 자기 편을 그 공격했다는 거죠. 그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아직도 군인들이 파병돼 있잖아요. 기록에 보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이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이 약 1,600명 가량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friendly fire가 그러니까 적군인 줄 알고 사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편이에요. 같은 미군이에요. 그런 인원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정도가 이 friendly fire 그 같은 미군끼리 싸워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기록에 보면 그게 제일 record low,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로 이 같은 미군들끼리 교전해서 사살을 하고 부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 사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죽고 또 다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아군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원수마이가 교회 안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민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군끼리 싸워서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하고 영적으로 상처를 심히 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또 혹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길 에너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증오를 갖게 하고 대립하고 서로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심지어 폭행까지 하는 뭐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마귀의 계략에 속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그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저도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보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비해가지고
정작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가 교회가 성숙하라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성숙해져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섬김이나 또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와 같이 제자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교회 인사이드에서 컨플릭트와 분노와 갈등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쏟으면 바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케어를 못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주신 에너지로 충만해서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원수마귀가 알고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인사이드에서 구역 혹은 선교회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하고 컨플릭트하게 하는 것은 돌아봐야 됩니다. 잠깐 pause 멈춰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태도, 말투, 또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늘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아군이거든요. 근데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friendly fire가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퍼센트의 우리 영어로 캐주얼티라고 그러죠, 이 사상자가 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그런 일을 너무 그 많이들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탄은 본래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였느냐. 여러분, 사탄은 본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된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의 창조된 거지 다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당연히 천사들은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되었을 때, 창조했을 때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보면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세상 만물은 천지 창조 때에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그 보면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 새벽별들은 천사를 그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별을 포함한 이 천체를 만들 때에 그 전에 이 천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천사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고 또 천지 창조 전에 창조되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이 천사가 결국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의 근원과 그 사탄의 타락을, 천사 가운데 하나였던 그 사탄의 타락을 다루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 28장 11절에 19절,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계속하면서
그 다루어 가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그 12절 13절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그 에스겔서는 본래 28장이 이 그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두로 지방에 있는 두로의 왕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두로의 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 두로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타락하는 그런 내용을 그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28장의 두로와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새 번역에는 새벽별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 옛날 번역에는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이게 새별이라 밝은 별이라 그런 뜻인데요. 이 이사야서 14장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명성인데 그거를 그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할 때 벌게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거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 라틴어 성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새벽별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탄을 뜻하는 이름으로 루시퍼를 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성경 연구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 루시퍼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그 여러분 보시면 루시퍼는 완전한 존재였는데 에스겔서 28장 본래 아까 두로의 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지금도 그 도시가 있는데요. 두로 이 그 두로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인데요.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예수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28장은 1차적으로는 이 두로에 관한 그 말씀이고 그것이 더 멀리는 그 두로의 배후의 역사하는 이 사탄의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4장의 새벽별 우리 옛날 쓰던 혹은 개역 개정판에는 계명성 그거를 아까 라틴어 성경은 루시퍼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새벽별 루시퍼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본래 완전한 존재였는데 그리고 매우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루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룹 혹은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그만큼 천사 중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본래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위에 왕래하였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뿌리가 드러났는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완전하게 돼 있고 천사들보다 다른 천사들보다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했느냐 보시면 이 사탄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내 무역이 많음으로 에스겔서 28장 16절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가 이 교만이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고 그 그냥 단순히 높은 자리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높은 자리 그 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 거기에 올라가서 하고 싶어서 이제 일으킨 일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그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그렇게 그 반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내 쫓으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시면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 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사탄의 일을 그냥 보시지 않고 내 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를 주셨지만 그게 교만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참 이 교만이 이 영적인 존재였던 그 사탄에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보지 아니하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들 보는 데서만 내가 무장을 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의 무장 해제를 하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약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면 그게 뭐냐면 무장 해제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그런 그 방비 상태가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무너진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원수마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 계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같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준비하고 이 영적인 실체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를 망가뜨리기를 원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Friendly fire, 아군끼리 싸우면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결국은 이 땅에 맡긴 소명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를 잘 분별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잘 간직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대적하고 또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여기고 그러나 그 뒤에 악한 세력과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렸잖아요. 남편이 악한 것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 남편의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을 내가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가 결국 돌아서고 회개하고 그 가정이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걸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적인 누군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아군끼리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악한 세력인 걸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의 대적은 혈과육이 아니오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고 그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경사하고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분 한 분 교우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부터 모든 교우들 또 어린 자녀들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진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를 귀한 말씀을 같이 새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주께 의지하고 주님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오니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